문화방송이 마련한 송년기획. 오늘은 이딴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울산 포항,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두 도시는 30여 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은 인구 200만의 새로운 메가시티가 탄생했다며 해오름 동맹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간 연대관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만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철강과 조선 경기의 동반 침체로 새 고속도로는 당초 기대보다 한산했습니다. 오히려 포항에서는 울산보다 부산 해운대 쪽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져 부산 지역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지역 손님을 빼앗기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새로 개통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땐 득이 많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상주에서 1시간, 안동에서 30분이면 영덕에 닿을 수 있어 내륙 사람들이 바다를 보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동해안의 문화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어떤 힘차고 또 기가 넘치고 또 우리 영덕은 뭐 덕이 많은 동네니까 그런 문화들을 함께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인구와 자본의 타지역 유출 가능성은 낮고 관광객은 20에서 30% 증가해 새로 뚫린 길은 영덕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포항, 상주, 영덕 고속도로에 이어서 내년 6월에는 상주, 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새 길이 뚫리고 멀었던 도시가 가까워지면서 지역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